아버지 박순서 입니다. 예,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잃어버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신복석 대회장님께서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래도 대장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행사를 위해 소개해 주신 문화예술 세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즐거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친환경 보존을 더 높고 강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를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동안 용기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과 비중과 아름다움에 대한 최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완숙해지고 투명해져서 오늘 더 한층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참으로 보람되고 추억이 남도록 하십시오. 특히 아름다움 즐기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저 또한 여러분과 끈끈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결정체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소중히 소망할 것입니다. 내 기빈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 이번 행사를 통해 독도, 친환경, 보존, 문화사랑, 나라사랑의 시간이 되며 희망과 행복의 날개를 펴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복사 대회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